어린 왕자 그 긴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장면만 선택을 해서 총 30분 정도 되는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관객과 배우, 스텝이 동시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공연이 진행된다 라는 컨셉은 로블록스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작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플루파 대표이자 로블록스 시어터 어린 왕자 편의 총괄 PM인 강유희입니다. 에듀플루파의 로블록스 시어터 어린 왕자 편은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사막과 우주맵을 만들고 그 맵 안에서 배우들이 직접 아바타를 움직이면서 연기합니다. 관객과 배우, 스텝이 동시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공연이 진행된다 라는 컨셉은 약 4천만 개의 맵이 존재하는 로블록스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작업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동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도 손에 꼽히는 동화인데 보편적인 스토리가 세계와 너무나 쉽게 연결되는 메타버스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대상입니다. 저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펼치는 팀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은 아이들에겐 너무나 일상적인 공간인데 그곳에서 어린 왕자를 만난다면 아이들한테 실제로 어린 왕자를 만나는 것만큼의 충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화를 선택했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가진 그 이야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이 공연을 보고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은 공연 시간에 맞추어서 맵에 접속합니다. 배우들,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공연을 시작할 때 좌석에 착석하고 관객들은 공연을 관람합니다. 기존 오프라인 극장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연 관람하면서 뭐 채팅, 이모티콘 기능 등을 활용해서 공연에 대한 리액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이 없을 때에는 관객들이 맵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극장 롤플레잉을 하게 됩니다. 맵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아이템을 습득하면 공연에 실제 사용했던 이모티콘 시스템과 모션, 그 혹은 이제 인형, 어린 왕자, 여우 이렇게 주인공들로 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관객들은 이렇게 습득한 아이템을 활용해서 실제로 공연의 일부를 직접 구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로블록스에서 공연 전에 홍보를 할 때 저희 광고를 900만 명의 유저들이 봤어요. 그리고 저희 맵의 클릭수가 3만이 넘었습니다. 이제 방문수도 공연하기 전인데 2천이 넘어갔었어요. 저희가 한 공연에 소화할 수 있는 관객이 최대 30명인데 감당이 안 되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올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갖고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로블록스에서 실시간 연극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게 이들에게 굉장히 새롭고 큰 자극으로 느껴지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공연의 관객 대다수가 로블록스를 원래 이용하던 알파 세대예요. 저희 공연을 할 때 한 초등학생 5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저희 공연 홍보를 보고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주말에 로블록스에서 연극 보자, 4시에 로블록스에서 만나 이렇게 약속을 잡고 주말에 들어와서 즐겁게 관람을 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누구야 12시에 내일 만나? 이렇게 약속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로블록스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나고 놀더라고요. 저는 이게 바로 미래의 인형극이 아닐까 싶었어요. 아, 이 다음 세대에게 메타버스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또 다른 장소구나. 디지털에서 만나는 것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이 이들한테는 그냥 다른 형태의 만남일 뿐 뭐가 좀 덜하고 더하고 하는 만남이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미래에는 메타버스 인형극이 또 다른 장르로 자리를 잡을 거란 확신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공연의 한계점은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과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잖아요. 이러한 한계들을 열어줄 수 있고 온라인이라서 생기는 한계를 또 온라인만의 독특함으로 채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메타버스 인형극과 오프라인 인형극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극을 기존에 하던 MZ세대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예술가는 자신이 창작하는 도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저희 팀의 모든 배우, 스태프들과 맵 제작부터 모델링까지 저희만의 힘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 과정이 참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계속 메타버스로 공연을 제작하고 프로덕션을 운영할 건데 그때마다 외부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하나? 이런 질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커뮤니케이션, 예산, 시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침이 많을 것 같았어요. 결국 로블록스 시어터 어린왕자편의 프로덕션 막바지에는 인형극, 연극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예술가들이 직접 메타버스 제작 툴을 다루고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모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실시간 공연의 시스템의 핵심에 더욱 빨리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어린왕자의 이야기를 메타버스 공연으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어린왕자의 전체 이야기 중에 두 장면만 선택을 해서 각 장면당 15분의 공연으로 완성을 했어요. 이 어린왕자의 다른 다양한 장면들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결국 전체를 이어붙였을 때 어린왕자의 전체 이야기가 메타버스 공연으로 완성이 되는 걸 목표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새로운 작품을 지속적인 메타버스 인형극 프로덕션으로 제작을 하고 또 그 공연을 정기 공연을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내에 한국 공연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비전입니다. 이는 관객을 위한 콘텐츠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메타버스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다른 공연인들도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놓는 일까지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듀플루파의 로블록스 시어터는 어린왕자 편 외에도 앞으로 많은 공연 프로덕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왕자 편에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